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믿음 없음으로 진단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 한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5절에 보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신 분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죽을 염려는 없죠. 예수님 가자 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지금 죽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심히 두려워했다 할 때 이 심히도 역시 헬라어 메갈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매우 크다는 메갈레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죠. 풍랑도 큰 풍랑, 잔잔한 바다도 그 정도의 잔잔함,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두려움도 메갈레 큰 두려움입니다. 이 큰 두려움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경건이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다른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예수님이 누렸던 이 절대적인 평안과 고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호들갑하지 맙시다. 너무 놀라고 당황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태산같은 그런 삶의 뿌리를 우리 예수님께 든든히 내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도 때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광풍이 일어나고 관계의 광풍이 일어나고 물질의 광풍이 일어나고 많은 광풍들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당황하고 소리 지르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모든 세상의 풍랑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고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